반찬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도토리묵.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을 양념장과 함께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을 찾기 좋은데요. 묵을 만드는 나라는 많지만 도토리는 다람쥐가 먹는 음식으로 취급해서 도토리묵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향긋한 향이 나는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에 싸먹기도 하고 절임 등 다양한 밑반찬으로 만들어 먹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향 때문에 깻잎을 한국의 고수라고 표현하고 먹는 모습을 보면 놀란다고 합니다. 새콤한 골뱅이 무침을 안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골뱅이를 즐겨 먹는데요. 전 세계 골뱅이 생산량의 8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영국, 불가리아에서도 수입해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낙지를 안 먹는 사람이 많죠. 외국인들은 더욱 낯설어 할 텐데요. 꿈틀거리는 생물을 생으로 먹는 게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해물탕에 빠질 수 없는 해산물인 미더덕을 먹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식용도 하지 않을 뿐더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번데기는 우리나라 대표 길거리 간식인데요. 외국에선 개고기와 함께 혐오 음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영어 이름이 코리아 멜론인 과일을 아시나요? 바로 참외인데요. 한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소비돼 붙어진 이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외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과일로 통한다네요. 우리가 평소 즐겨 먹지만 외국인들에겐 꽤 낯선 음식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하면서 가장 독특하다고 느낀 음식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